아, 오늘은 오 마이 갓. 아유 씨. 씨. 아, 이게 겹쳐서 그래. 아유, 오늘 그냥 옷이 조금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서 이런 거 좀 비슷한 기울이? 네. 아, 우선 오늘 이제 쇼 챔피언을 통해서 이제 저의 첫 번째 무대죠. 티네이저 무대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스포를 했잖아요. 춤이랑 노래도 잠깐 스포했고, 그리고 첫 스타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자는 건데 자는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 걸까,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누워있는 자체부터 되게 귀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누워있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네. 세상에 왜 눈물이 안
그래서 그러나? 백스테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했던 거에 비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힘든데 지금 최대한 내오고 있어요. 네, 10에서 100이 뻔해요. 10대 소년의 패기뿐만 아니라 성숙한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회입니다. 이번 저희 신곡 티네이저라는 곡은요, 10대들이 심정과 감정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이고요, 정말 강렬한 가성과 멋진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0대 소녀의 패기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인기가요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곧 엔딩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오늘 일요일, 네, 벌써 첫 주 돌았죠. 네, 일주일 정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뭔가 빨리 가면서 되게 재밌는 빠른 시간, 네, 되게 시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침부터 되게 일찍 와주신 우리 반에 사진 녹화 때 되게 많이 졸리셨을 텐데, 한참 여름이 되는 시기지만 아침에도 추워요. 네, 많이 추울 텐데 항상 그래도 아직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 응원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제가 항상 우리 가넷한테 응원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뭐 괜찮냐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왠지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발성 호흡을 정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발성이 최고예요. 엄청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넷분들, 현장에 못 오는 가넷분들도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넷한테 어필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